원전 묵시록 2014. 한수원이 특정 업체들에게 입찰에 필요한 내부 정보를 흘려준 것이 드러났습니다. 유출이 금지된 내부 문서들까지 업체들에 전달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준정부 기관인 국민연금의 조세 피난처 활용 사실을 보도한 뒤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지난 9월부터 연속 보도하고 있는 원전 묵시록 2014입니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특히 핵피아들이 국민의 전기료와 세금을 어떻게 갈라먹는지 지속적으로 보도해왔는데요. 오늘은 한수원이 아예 노골적으로 용역업체들에게 입찰에 대한 정보를 알뜰하게 전달하고 결국 그 업체들이 전혀 경쟁 없이 계약을 따내온 실상을 고발합니다. 계약을 따내기 위한 조건, 입찰 날짜, 심지어 얼마의 예산이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입찰을 하니 한마디로 땅 짚고 헤엄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국민의 전기료를 나눠먹기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업체들은 나눠먹기나 담합이 아니라 역할 분담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윤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소 안전 문제가 국민적 화두로 떠오릅니다. 당시 정부는 안전대책으로 50여 개 사업을 책정합니다. 예산만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렇다면 핵발전소 안전대책 사업의 용역 발주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행됐을까? 2011년 9월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핵발전소 안전대책과 용역 발주를 위한 모임이 열립니다. 용역 과제는 정지저출력 PSA, 즉 핵발전소 내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그런데 한수원이 마련한 이 회의에는 한수원 책임연구원 외에도 원전업체 세 곳의 간부들도 초대받았습니다. 당시 한수원 담당자가 각 기관에 보낸 안내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수원 중앙연구원 신뢰도 기술팀의 황아무개입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음 주에 각 기관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목록엔 미래와 도전, 액트, 에네시스 등 핵발전소 안전평가 사기업의 관계자들도 들어 있습니다. PSA 개발 용역 사업에 입찰 가능성이 높았던 민간 업체들인데 한수원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한수원과 이들 민간 업체 사이의 사전 회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첫 모임 이후 6개월이 지난 2012년 3월 한수원 주최로 두 번째 회의가 열립니다. 용역 상세 스코프 등 기관별 용역 발주 서류 협의를 위해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엔 앞서 첫 모임에 초대받은 3개 사기업을 포함해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등 공공기관까지 모두 5곳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들 모두 PSA 개발사업 입찰이 유력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출력 분야는 원자력연구원과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준비하고 정지저출력은 한전기술이 준비한다고 역할 분담도 정합니다. 이렇게 사전회의를 통해 PSA 관련 용역의 발주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됩니다. 이런 거는 자기 혼자서도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한수원이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이렇게 뭐랄까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 도움을 안 받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후 7개월 뒤인 2012년 10월 용역 발주를 일주일 앞둔 시점 한수원 담당자는 또다시 관련 5개 기관에 메일을 보냅니다. 이번엔 용역 발주 공고 일자까지 미리 알려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늦어도 다음 주에는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점 참고로 하시고요. 용역 1, 2가 함께 발주될 것 같습니다. 한수원 담당자는 또 이런 메일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지 저출력, SEMG, 중대사고관리지침서에 필요한 정보 공유 관련입니다.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타파 취재 결과 이 한수원 담당자는 1년 동안 모두 10차례에 걸쳐 원전 사기업 3곳과 한전기술, 원자력연구원 등에 이메일을 보내는 방식으로 PSA 용역의 진행 과정을 공유하고 사전회의도 수차례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격도 안 되는데 나 하다 거기 할래? 그렇게 됩니까? 거기도
그거 입찰 나가기 전에 관련사를 해당된 자격이 같은 데만 불러드린다고요. 없는 데는 안 해요, 아예. 그거는 이제 한손이 그게 여태까지 뭐 그게 그런 관례된 관례. 그리고 2012년 10월 한수원 홈페이지에 관련 용역의 발주 공고가 납니다. 한수원 홈페이지에 나온 결과를 보면 월성과 울진 원전의 PSA 개발은 128억 원의 원자력 연구원이, 고리와 영광 원전은 205억 원의 한전 기술이 각각 단독 낙찰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표면상으로만 단독 낙찰이었습니다. 실제 확인해 보니 월성과 울진의 경우 원자력 연구원 단독이 아닌 같이 회의에 참여했던 민간업체 액트와 공동 용역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원자력 연구원과 액트는 용역 금액 128억 원을 각각 50대 50으로 나눴습니다. 고리와 영광의 205억 원짜리 계약도 한전기술과 미래와 도전이 각각 절반 정도 지분으로 공동 용역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두 개의 사기업이 공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을 전면에 내세우는 방식으로 핵발전소 두 개씩 사이좋게 용역을 나눠 가진 셈입니다. 공동수행으로. 그러니까 우리 연구원이 받아서 액트한테 준 것이 아니고 한수원에서 액트, 한국원자력연구원 이렇게 같이 수행하라고 나눠서 준 거죠. 용역발주 1년 전부터 한수원과 사기업을 포함한 입찰업체 사이에 수차례 사전회의가 진행되고 결국 관련 업체들이 용역을 나란히 수주받은 사실이 뉴스타파의 취재를 통해 처음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더구나 핵발전소 두 개씩 나눠 할당된 용역사업은 모두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 방식으로 낙찰자가 정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사전 논의를 통한 담합 의혹마저 제기됩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은 부인합니다. PSA 평가를 할 수 있는 곳은 자신들 뿐이기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네 개 업체 외에는 예. 네,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개씩 수의씩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 건데 밖에서 볼 땐 나눠먹기라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건 뭐 그때도 제3자가 보면 이 실제로 모양새를 보면 그렇게 제가 볼 오해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 예? 좀 말씀드린 대로 예. 기간은 짧고 예. 해야 될 일은 많고 예. 어느 전 한 기간이 예. 예? 그거를 수행할 수도 없으니 그래서 다 같이 기여하는 것을 생각해서 예. 어떻게 하면 좋으냐를 서로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담합이 아닌 역할 분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일 좋은 방안 뭐 이런 다른 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역할 분담 정도. 나는 이쪽 더 잘하니까 내 이쪽을 맡겠다니 이런 역할 분담 식의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지 파일을 나눠 먹었다 하는 일반적인 다른 산업에서 말하는 그거는 저는 제가 볼 때 뭘까 부당한 해석이다. 그러나 한수원 내부 규정을 보면 입찰과 관련해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 연락, 합의, 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할 것을 입찰업체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입찰업체가 이를 위반해 담합 사실이 인정될 경우 입찰 무효는 물론 검찰 고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수원은 오히려 입찰 예정 업체들을 여러 차례 불러 입찰 관련 사전 논의를 하면서 이 같은 내부 규정을 어긴 것입니다. 입찰은 이제 국가계약법인의 법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정 업체에게 사전에 정보를 준다든지 또는 특정 업체에게 형성될 가격을 미리 알려줘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됐던 것을 보면은 계약의 어떤 내용이나 취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형성될 수 있는 가격에 대한 정보도 제공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진짜 그렇게 됐다면은 당연히 국가계약법이라든지 관련된 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논의를 잘 하기 위해서 모였을 뿐이다. 이런 주장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그 업체들이 그런 능력을 가졌는지조차도 입찰 과정, 공정한 입찰 과정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 업체들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미 담합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뉴스타파 최윤원입니다.
여기 제가 들고 있는 것은 한수원의 내부 문건입니다. 이 문건에는 한수원이 용역을 언제 어떻게 발주하겠다는 계획이 쓰여져 있는데요. 고스란히 입찰할 업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최고의 보안이 요구되는 한수원에서 문서 유출은 엄격히 제한되어 있는데도 이들 업체는 예외였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중앙연구원.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내 핵발전소 중대사고 관련 연구 용역의 발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작성한 내부 문건. 정지저출력 PSA, 즉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개발과 중대사고 관리 지침서 개발 등 핵발전소 내 중대사고에 대비한 용역 발주 계획이 상세히 담겨 있습니다. 용역 예상 금액은 물론이고 추진 방안과 추진 일정이 나옵니다. 각 핵발전소별 조치 계획까지 시기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수원 내부 문건은 작성된 지 열흘 만에 입찰 예상 사기업 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뉴스타파의 취재 결과 당시 연구과제를 담당했던 한수원 황모 연구원은 미래와 도전, 액트, 그리고 NSS라는 핵발전소 안전평가 용역업체 세 곳에 내부 문건을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모 연구원이 업체에 전달한 내부 문건은 모두 6건. 정지저출력 PSA와 중대사고 관리 지침의 개발 수립 관련 회의로 추진 일정, 기술 확보 검토 의견, 개발 기본 계획안 등입니다. 원전업체에 전달한 내부 문건에는 안전규제기관들의 내부 회의록도 있습니다.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과 원자력연구원, 한전기술, 한수원 연구원들이 참여한 회의록인데 정지저출력 PSA 개발 관련 수행 범위와 일정 등 구체적인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회의록을 어떤 적인지 모르겠지만 뭐 필요성에서 그래서 잠시 보여줬는지 모르지만 뭐 그건 제가 그 회의에 참석을 안 해서 어떤 얘기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한수원 직원은 입찰 공고 6개월 전 관련 용역의 입찰 시방서까지 관련 업체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시방서 관련된 거는 각 관련된 데 다 보내가지고 이거 너네들은 어느 정도의 금액이 하느냐 그거를 받습니다. 견적을 받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다른 업체들은 참여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데는 보내줄 필요가 없죠. 한수원 내부 문건의 제공은 뉴스타파가 확인한 것만 2011년 9월부터 2012년 3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계속됐습니다. 자료를 미리 전달받은 입찰 참여 예정 업체 입장에서는 입찰 관련 정보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사실상 특혜를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전에 시방서를 제공받으면 업체가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죠. 그러면 기술 심사가 들어갔을 때 사전에 준비할 시간이 많은 상황이니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업체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 자신들 뿐이기에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라며 특혜를 부인합니다. PSA 할 수 있는 전체 기관이 다 참여한 겁니다. 이 기관이 작고 작기 때문에. 아, 그래요? 거기에 미래도전도 참여했고 우리도 참여했고 NSC도 참여했고 기관도 참여했고 다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소규모 소속 업체들한테 이렇게 미리 내용들을 공유하는 거는 엄청난 특혜 아닌가요? 특혜가 아니고 네. 그때도 수요일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네 개 업체 외에는 예. 네? 할 수 있는 데가 대한민국에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한수원의 내부 문건이 입찰 예정 기업에 아무런 통지 없이 수차례 제공됐다는 것입니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한수원의 내부 자료는 외부 유출이 엄격하게 제한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사기업의 내부 문건을 제공한 경위가 무엇인지, 문건의 유출이 한수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한수원 담당자와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 한수원 담당자는 내부 문건을 업체에 제공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가 제가 관여를 한 적이 없고요. 그건 좀 잘못 알고 계신데
취재진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자 이번엔 답변을 피합니다. H게 그 후보님 이메일 아닙니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예. 그거는 저희 정식 루트를 통해서 좀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죄송합니다. 아니, 후보님이 직접 발송한 메일인데 왜 자꾸 직접 뭐 말씀을 못하겠다고 죄송합니다. 취재진은 한수원 중앙연구원을 찾아 확인을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시방서를 포함해서 계획서가 유출된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거는 규정 위반이 아닌지 어떻게 된 건지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고 전화드린 거죠. 그 취재하려고 하는 거고요. 아니요. 지금 제가 할 얘기 뭐야? 그 내용이 잘 알지도 못하고. 예. 보통 이제 뭘 하실 때 보면은 뭐. 아니 그러면 만나 뵙고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다는데 그것도 지금 거부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왔잖아요. 중앙연구원에. 제가 오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기자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신 거지. 지난 8년 동안 한수원과 용역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기업은 4,300여 개. 뉴스타파는 이 가운데 극히 일부 업체만을 대상으로 취재했을 뿐입니다. 한수원과 원전 업계의 유착 실태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박중석입니다. 쌍용차 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이 땅의 해고자들을 위한 원래 미사가 오늘은 잠시 이사를 왔습니다.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동료를 잃은 이들에게는 매섭고 슬프고 고달프고 가슴 아픈 계절입니다. 밟나 밟아! 해고는 살인이오. 함께 살자는 노동자들에게 괴물을 내는 헬기는 최리액을 비처럼 뿌려댔고 적군과 전투하는 듯이 완전 무장한 경찰 특공대들은 지붕을 뛰어다니며 곤봉으로 이들을 내리쳤습니다. 해고 6년의 아픔과 고통 속에 이 해고 노동자들 삶 그리고 떠나갔던 이 25명의 가족들, 동료들 기억하면서 또 일배를 합니다. 이제 여섯 번째 겨울입니다. 이 여섯 번째 겨울은 아마도 저는 이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13일에 공정한 현명한 이 법원이 판결할 거다라고 저희하고 다시 이 쌍용자동차 13일의 이 선고가 뭔가 다시 전환점이 되고 이것을 막고 하는 것들이 되는 역사적 판결을 사실은 원합니다. 뉴스타파와 전 세계 ICIJ 취재 파트너들이 룩셈부르크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실태를 폭로한 뒤 후폭풍이 거셉니다. 유럽연합은 룩셈부르크에 대한 조세 회피 실태 조사 확대를 거론하고 있고 룩셈부르크 총리 출신인 융커 EU 집행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정부는 잠잠합니다. 일반 기업도 아니고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의 조세 피난처 이용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괜찮은 걸까요? 이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일 ICIJ와 전 세계 26개국 80여 명의 언론인들이 룩셈부르크를 통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후 뉴욕타임즈, BBC, 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적 언론사들도 잇따라 이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즉각 반응을 보인 건 바로 유럽연합. 다국적 기업에 대한 세금 탈루 협조 의혹과 관련해 룩셈부르크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The ones that would have to provide the answers, all answers around this investigation are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Luxembourg.
룩셈부르크 정부는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도 곤혹스런 입장입니다. So what has happened here is totally legal. So if something is totally legal, there is no reason to do any finger pinpointing. ICIJ 보도의 불똥은 최근 EU 집행위원장에 취임한 장클로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에게로 튀었습니다. 룩셈부르크 정부와 거대 다국적 기업 간 비밀 조세 협약들이 대부분 그의 총리 재임 시절 체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융커 집행위원장에 대한 세금 탈루 방조 의혹과 함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사퇴 요구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연금이 조세피난처인 룩셈부르크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해외 부동산에 투자했다는 뉴스타파 보도와 관련해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작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의 조세 피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이중비과세 혜택을 누리는 이런 위선적인 행태를 보이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정부의 노력이라는 걸 위선으로 보지 않겠어요? 조세피나 절세보다는 직접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이런 방식을 활용했다고 해서 국제적으로나 또 국내법상으로 문제가 되는가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과는 달리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뒷거래를 통해 조세 회피를 일삼은 다국적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U가 조세 회피 조사 확대를 결정하면 국민연금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뭐 국민연금의 수익률 높여야 한다는 건 뭐 누구나 다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어떻게 이 자산을 잘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 기준에 대해서는 수익률만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도덕성이나 윤리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나 책임성, 또 지속 가능성 이런 게 종합적으로 평가가 돼서 이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해외 부동산 투자 방식은 투자 위험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절세나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또한 그다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지난 2010년 위탁운용사를 통해 독일 소니센터를 매입할 당시 이용한 투자 구조. 룩셈부르크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소니센터를 소유한 회사의 지분을 94.9%만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1%는 네덜란드 회사를 거쳐 확보했습니다. 이유는 뭘까? 독일 세정당국 관계자는 이런 방식이 당시 부동산 거래세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Das ist die Verhinderung von Grunderwerbsteuer. Deutsche Grunderwerbsteuer müssen Sie dann zahlen, wenn Sie 95% von Anteilen einer Firma übernehmen. Wenn in dieser Firma auch Grundstücke vorhanden sind, dann müssen Sie Grunderwerbsteuer bezahlen. Diese Zahl 95 steht im deutschen Gesetz. Und dann kamen natürlich Berater auf die Idee, diese Prozentzahlen zu splitten. 국민연금이 조세 회피 투자 구조를 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조세 당국은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국민연금의 투자 방식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사실 사전에 알고 있습니다. 그냥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자본 조달이나 지주회사 설립, M&A 등 정상적인 사업 활동 일환으로 조세 피처를 이용하는 업무도 있다는 것으로 이번 ICIJ 프로젝트에서 우리처럼 공적연금인 공무원 퇴직연금에 룩셈부르크를 이용한 부동산 투자 행위가 드러난 캐나다의 경우 우리와는 분위기가 크게 다릅니다. Tax avoidance. CBC's Harvey Kishore. 캐나다 공영방송 CBC는 정부기관인 공무원연금의 조세 피난처 이용을 비판하는 보도를 대대적으로 내보냈습니다. And what we have in the middle of these documents is a document from a Canadian federal agency doing the same kinds of things that looks like the government saying you shouldn't be doing. 캐나다 정부를 향한 정치권의 비난도 쏟아졌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는 이번 ICIJ 룩셈부르크 폼로에 캐나다 공무원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이 포함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노동조합총연맹 ITUC가 연기금들이 조세피난처 이용 근절을 위해 싸워줄 것을 촉구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ITUC는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단기 수익을 높이려는 시도는 경제와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결국 장기 수익 창출을 어렵게 만들어 노동자들의 소득과 노후 보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정부는 별 문제 없다며 딴청만 피우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이유정입니다. 정부가 오늘 세월호 실종자 수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수색을 진행해온 업체 측이 사실상 수색 중단을 선언하고 잠수사들의 안전을 우려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뒤이어 수색 중단을 요청하자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수색 중단이 불가피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민간업체의 수색의 주도권을 넘긴 정부의 무책임함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세월호 참사의 진행 과정에서 정부는 시종일관 무능과 무책임을 보여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당일 오후 5시 중대본을 찾아가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발견하지 못하느냐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한 것은 그 무능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 뒤 해경은 일주일 동안이나 조류가 빠른 시간을 골라서 잠수하며 시간을 낭비했고 이후 사실상 민간업체의 수색의 주도권을 넘겼습니다. 사고 초기 정부의 실패는 결국 210일 만에 9명의 실종자를 둔 채 수색을 중단해야 하는 아픈 현실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실패를 사과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가족들이 76일간이나 청와대 앞에서 만나주기를 청했지만 끝내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5일, 76일 만에 청와대 앞을 떠나며 유족들은 국민들이 아프다고, 서럽다고, 눈물 한 번만 닦아달라고 코앞에서 울고 있는데 설마 이토록 철저히 모른 척 외면하리라곤 생각지 못했다고 토로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의 수색 중단 요청은 어쩌면 이처럼 함께 아파하지 않는 대통령과 정부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